오늘 마트에는 뭘 사시러 오신 거예요? 아, 저희 작년에 그 추석 때 프로모션 쿠팡에서 이제 프로모션 많이 참여한 벤더사한테 이제 상금이 나왔는데 그걸로 이제 회사에서 회식비가 나와서 회식하려고 왔습니다. 얼마나 더 찌시려고? 아니 바디로션까지 드시는 거예요 이제? 사람이 먹는 걸 먹읍시다 우리. 어, 오늘 왜 그래요? 나한테? 리필 자금으로 사는 게 낫지 않아? 리필까지 해서 드시려고요? 이거 할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? 그냥 박스값 200원. 어? 이거 코코넛 맛인가 본데요? 맛있겠다. 역시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좋아하는 맛이 있으신가요? 좀 딸기야. 딸기? 아 이거 봐 이거. 이 택배기사라고 이거 잘 각 잡아가지고 잘 해놓은 거 봐봐 이거. 와. 역시 적재를 잘해야 된다. 그렇죠.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거. 지금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? 따라오시죠. 44만 44만 500원이요? 네. 피자를 몇 판을 사신 거예요? 제가 30판. 품체를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. 성인님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? 가성비가 나빠요 저는.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.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저는. 많이 안 먹는다고요? 아니요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.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먹어요. 아 그래요? 피자 30판. 만원짜리를 아니 이사님 아까 회식비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그 뭐야 마트에서 뭐 이것저것 사고 지금 여기에서 40 얼마 나왔잖아요. 네. 지금 요거는 저 사비로. 아 이사님 사비로? 사비로. 와우 돈 많으신데. 아 이거 그렇게 내보면 안 돼. 오해한단 말이야. 그래 좀 조금 말하죠. 아 이게 여기다 또. 와 이거 이거 이렇게 쉴 것 같다가 가면 피자 다 뒤집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제 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저도 주세요. 아 조심하세요. 아 내렸어? 지금 꽁쳐 넣는 거 있나 없나 보신 거 의심하신 거 같은데?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그 팀원들의 그 믿음 응? 이런 아니, 게 중요해. 팝 한 번 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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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이사님의 진심을 봤습니다. 아, 저런 사람이었구나. 근데 꽁쳐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내가 몸은 이래도 피자는 별로 안 좋아해서. 할머니 없어? 회식이 아닌가 본데요? 사실 회식은 아니고 양주 3캠프 팀원들이 이제 좋은 취지로 이제 프로모션 나온 거 좋은 취지로 해서 다 같이 기부하자 해가지고 회식을 안 하고 네, 보육원에 뭐 아침부터 그래서 장 보고 저기 피자 해가지고 보육원 기부하려고 보육원 왔습니다. 피자는 또 이사님 사비잖아요. 네. 이 팀원들도 다 동의하는 건가요? 그건 팀원 전부 다 동의해요. 왜냐면 이게 뭐 액수를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이렇게 그냥 한번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기왕 할거 있으면은 좋은 일도 하고 또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친구들이랑도 좀 시간도 좀 보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시는 저희 회사에 계신 이제 큰 형님들이 형님들 먼저 해서 좀 가능하면 좀 좋은 일 좀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 취지가 조금 오래 걸린 것 뿐이지 동의는 전부 다 했어요. 오늘 이 지금 이 기부하는 거 회식비로 네. 하는 거잖아요. 회식비요? 네. 아 그거 처음 듣는데요. 처음 듣는다고요? 네네네. 아 저번에 저희 캠프마다 회식비 나온 거예요? 네네. 아 네. 그걸로 하는 건지 모르셨어요? 네네네. 그 출처가 좀 궁금했는데 오늘인지 몰랐네 그게. 아 제가 거기 기부한다고는 들었는데 네 오늘인지를 몰랐네. 오늘 뭔지 모르고 오셨나 본데요? 네 그래 오늘이야. 아 네 알겠습니다. 네. 어 근데 지금 제시 한번 사보시겠어요? 어 안 돼요. 양주는 좀 일이 편한가 본데요? 일은 힘듭니다. 셋 다 많이 먹어서.
제가 18kg 빠진 거예요. 제가 양조 일을 하고. 아, 지금 18kg가 네. 빠지신 네네네네. 거예요? 지금 몇 킬로세요? 지금 한 80, 한 5 정도 나갑니다. 아, 네. 앞으로도 더 빠지실 예정? 아, 지금 혹시 근육이신가요? 아, 아니요, 아니, 그 근육은 아니고 두 달 지나니까 다치더라고요, 조금씩. 결코 하여튼 쉽진 않다. 네. 갑자기? 저는 이사계지 후원 담당 이재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. 네. 네.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될까요? 요즘 들어서 좀 아이들에 대한 이제 후원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연락 주시고 또 이제 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찾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여름의 행복이자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HR 화이팅!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몸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일본으로 제가 달려오겠습니다. 지금 네.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하니까요. 네네. 저희가 매해 연탄봉사를 하러 가거든요. 좋습니다. 불러주세요. 겨울에 불러주세요. 항상 제일 추운 날에 와이프 혼자 갈 거예요. 아.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애들이랑 보니까 나도 젊어지는 느낌인데 이런 거 자주 해야 돼, 자주. 자주 하셨나요, 평소에? 저는 애들은 처음 왔고 저는 이제 노인분들을 위주로. 아, 이제 곧 노인 되시니까. 아. 사람과 사람, 너와 나, 그리고 우리가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HR그룹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됩니다.